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 필설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들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구조되고 피해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즘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곧 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들은 받아들이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 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어느 때보다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20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사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사류를 탈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 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우리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세계 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우리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서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나름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겨우 15점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도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의 대결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은 산업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면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구군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들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신뢰를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 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들을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저는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 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 때마다 윤리 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민 민복의 정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 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의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앞으로 저는 이 윤리 강령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한번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도 참여록을 쓴다는 자세로 했습니다만은 누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 거슬리게 들리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제1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드리는 제 고언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수가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숫자가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들보다 법률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서 무식한 놈, 사이코패스, 오물 쓰레기라는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 원색적이거나 인신 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서 거짓말장이 또는 위선자라는 단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발언 수위에 따라서 처벌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서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에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능을 잃고 그 자체가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 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은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처리된 징계안은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에서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재수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 사범 2001명 중에서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이 1313명, 19대 대선에 비해서 3배 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 안에 서로 해놓은 고소고발 미제 사건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 우리 국회는 양적으로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는 1년 평균 6천 건을 발의해서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 5천 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우리는 결코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언적 규범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수정에 거치는 법안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발의가 많아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도 많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회가 허심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까 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헌재 개소 이래
지금까지 국회가 만든 법안이 위헌된 것이 무려 427건, 연평균 12건씩 위헌 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법률 22건, 헌법 불합치 법률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이나 대체 입법을 하지 못한 채 무작정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다릅니다. 양당 공이 이런 현상이 있지만은 특히 민주당에게서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좀 거슬리더라도 들어봐 주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합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영구 부정 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17건, 박근혜 정부에서 10건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고위 공직자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서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자기들이 내놓은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서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은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번에는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이 없는 결결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 재정 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서 국가 부채 100조 시대를 초래했습니다. 천조 시대를 초래했습니다. 2021년 말 국가 채무 비율은 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좀 들어봐 주세요.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김경엽 의원님 잘 들어봐 주세요.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이나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은 집권 후에 다수당이 되고도 한 조문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법을 필리버스터까지 한 악법을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청산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혹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처벌하는 중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검찰이 이 일로 문재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 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안갚음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죄송하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 민주당 적권은 촛불 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촛불 민주주의 허구성은 문재인 정권 출범 전부터 이미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 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우리가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은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희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 내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엄청나게 지연시켜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 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미였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 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의 국회의원이라고 말해서 대한민국의 장관이기보다는 친문 세력의 천병임을 스스로 언급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은 선거 기간에는 중립적 선거 관리를 위해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중립적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 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부가 무려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더욱이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정당임을 주장해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탈북선언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붙은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인권 정진을 위해서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은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목 이사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네 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사라집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 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시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되는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 토론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무력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두고두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서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에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6차례나 더 반복이 됐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무제한 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 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서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버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신자 한자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나머지 천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위기 뒤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저는 이런 위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핵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 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 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 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귀하고 성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 우리 역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 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외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참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4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 국오도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양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 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외세 앞에서 혹은 세국파와 개화파로 혹은 진중, 친러,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 결국은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삼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2050도 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탄소 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 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가야 합니다. 2020년에는 탄소 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7%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 그 정도로 중단해야 7%가 준다고 하니 이런 상황이 앞으로 30년간 계속되어야 우리가 목표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제조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철강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은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용될 이후의 탄소 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 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 우리의 자동차 산업에도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모두가 탄소 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 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생 예산은 2006년 처음 편성되어 2020년까지 무려 380조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0년 1.48에서 지난해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생은 다른 사회 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4%로 줄었습니다. 소멸 고위험 농촌 지역이 2020년에 22개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로 2배 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 농업인이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사치가 될 지경입니다. 저출생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생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 진행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지금까지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돈만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금, 노동, 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조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구도 정당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 빠르면 내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은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 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군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 칭송받는 정치를 한번 해볼 수는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제대로 극복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중추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위협에 맞서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 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여 더 높은 차원의 일반 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K-POP, K-스포츠, K-컬처, K-푸드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사류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무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느꼈었을 통분과 절박함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